미입니다. 오늘 이제 김건모님 12집 앨범인가? 13집 앨범인가? 거기 노래 자서전이란 앨범명이 몇집 앨범인지 잘 모르겠네. 죄송합니다. 거기에 들은 그 실린 곡인 어제보다 슬픈 오늘 김건모님의 노래. 이거 거의 처음 불러보는 건데 제가 조금 요 근래에 조금 음정이 조금 좋아졌잖아요. 소리도 조금 더 좋아지고 그냥 한번 제 무리수 한번 더 보는 거예요. 아, 이번 주 너무 몸이 많이 힘들었다. 목 상태도 안 좋고. 자, 한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보다 나아졌다. 최대한 비강 쪽으로 소리를 실어서 하는 거거든요. 이제 좀 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밤새도록 힘들게 취한다고 네 모습을 잊을까? 어제 네가 했던 이별 얘기 도무지 기억이 안 나. 내 얼굴에 그리운 아침 햇살 힘들게 난 눈을 뜨며 네가 없는 텅 빈 침대만이 내 이별을 말하네.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괜찮다며 웃는데 거울 밖에 나 내곡다 불렀다. 1,000원 넣으면 내 곡이잖아요. 그쵸? 오늘 뭐 불렀냐면
나와 같다면 불렀고, 난치병 불렀고, 너의 어머니라는 노래 불렀고,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너의 어머니라는 노래는 윤종신님 5집 앨범에 들은 수록곡이고요. 그 다음에 나와 같다면은 이제 김장훈님 버전, 그 다음에 난치병은 하림님. 근데 난치병은 너무 좀 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지워버렸습니다. 나중에 좀 제가 불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제보다 슬픈 오늘, 이거를 1절은 조금 비강을 울려서 부르려고 했고요. 2절은 조금 더 그 소리를 최대한 그 좀 굵직하게 해서 부르려고 했는데 힘들었다. 그래서 이게 넌 괜찮니?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힘들어요. 넌 괜찮니 아직도? 마지막에 너의 사랑이만요. 아닌가? 너의 사랑이 머물다. 이 다가 나나나나나나나 머물다. 음정이 뭐였지? 하여튼 라샵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이제.